자, 12장을 보시죠. 민자는 시측에 은은여야 하고, 여기는 이제 선진편은 주로 제자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민자라는 사람은 시측 곁에서 공자님을 모실 적에 은자가 이게 화할 은자지요. 은은여야 하고 아주 화하고 부드럽고 아주 그랬대요. 공손하고. 자로는 항항여야 하고, 이 항자는 이게 굳셀 항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왜 용기가 있고 뭐 덩치도 컸을 거고 우락부락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로는 항항여야 하고, 항상 이렇게 굳센 그런 늠름한 뭐 그런 뜻이랄까요? 그렇게 하고, 염유와 자공은, 염유라는 사람과 자공은 간간여야하늘. 이 간자도 우리 깐깐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간간, 굳셀 간자니까요. 아주 굳세고 굳세에게 공자님 이렇게 모시거늘. 자, 락하시다. 공자님께서 즐거워하시더라. 근데 이 락자는 뒷장을 보면은 자왈 이렇게 왈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거늘 아마 말자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거를 공자님이 요 제자들에 대해서 평하기를 그런 말이지, 이제, 결국에는. 근데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공자님께서는 즐거워하시더라. 이런 제자도 있고 저런 제자도 있어서 듬직해 하시더라. 그렇게 볼수 있죠. 항항은 강강지 뭐라. 항항이라는 것은 굳세고 강한 그런 모양이다. 자, 락자는 공자님께서 즐겁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낙득 영재의 교육지라. 낙득 영재의 교육지. 영재를 만나서 그들을 가르친 것을 즐거워하신 것이다. 근데 그 은은이라는 말은 그 잔주에 보시면 첫 번째요. 은은은 외화내강입니다. 덕기시무. 겉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속이 강한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그 사람은 덕기가 깊고 두터운 사람이다. 거기 잠깐 보시죠. 아니 소위 화열이 쟁자야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면서도 쟁자는 이게 간할 쟁자예요. 할 소리 다 하는 소죠. 사람이죠. 간간즉 화순 부족이 강직 초외견의라. 여기 간간이라는 것은 화순, 화하고 순한 것이 부족한데 강직하고 강직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간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 앞에 장그 낙자를 공자 왈자로 보시면 자왈 그런 말이죠. 공자님 말씀에 약 유야는 유는 자로지요. 저 자로 같은 이는 부득이 사연이로다.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제가 제 죽을 때를 제대로 못 찾겠구나. 저놈 저제 명대로 못 살겠구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잘라서 한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죠. 부득이 사연, 연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윤씨왈 자로 강강하야. 윤씨가 또그요 말에 대해서 자로가 너무 강직하고 굳세어서 유 부득히 사지리, 그 리자를 잘 주셔야 돼요. 부득히 사지리, 그 죽음을 제때로 얻지 못할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즉 공자님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이치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씀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 부득히 사지리고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인이 계지런이 인하여 그 사로한테 경계를 했었어요. 야, 너 그렇게 너무 강하다 보면 다쳐. 요즘 말은 그러겠죠? 경계를 늘 했었는데, 기후에 자로 졸사어 위 공회진 아니라. 그 후에 가만히 살펴보면 자로는 끝내 위나라 공회의 난리에서 죽었어요. 이 공회라는 사람이 누구죠? 출궁첩. 출궁첩이 그 전쟁할 때, 제 아버지 내 쫓고 할 때, 그때, 그 틈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때
비킹을 될 텐데 요즘 말하면 의리의 사나이가 다시 돌아. 홍시왈 한서에 인 착구상에 유 왈자하니 홍씨가 말하기를 한서에 한서 아시죠? 역사책 이름입니다. 한서에 인 착구상에 이 구절을 인용하는 위에 유 왈자하니 즉 왈약 유야는 그럴 때 그 가로 왈자가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혹은 상문 낙자는 즉 왈자지오라. 윗글에 있는 즐거울 낙자는 가로 왈자로 쓰는 것인데 잘못된 것인가 보다. 그 말이 옳을 것 같아요.